안녕하세요. 인천 젠대학교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.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제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하는데 기분은 어떠신가요? 학교에 와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 실감이 날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어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.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또 조만간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.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김태경 교수입니다.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과목 중에 컴퓨터 구조와 기초 수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인공지능 기초 수학 첫 수업을 하는데요. 수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주차별 강의 계획 그리고 평가 방법 등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대부분은 수학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, 어떤 학생들은 거의 포기 단계까지 간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. 수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풀이 중심, 문제 풀이 중심의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수학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점수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죠. 사실 숫자라는 것이 하나씩 그 원리를 이해해 가면 재미있는 주제인데요. 점수를 위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니 그 흥미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. 본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100% 배려하여 아주 간단한 수학 원리를 학습을 하고 그 원리를 실제 데이터 분석에 적용하는 내용을 가르치고자 합니다. 기초적인 사칙 연산부터 연립 방정식 그리고 행렬과 벡터 기초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. 본 과목에서 수학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풀 것입니다. 즉, 여러분들은 수학 개념과 풀이 과정을 이해만 하고 실제로 문제는 컴퓨터가 푸는 것이죠. 그리고 이러한 수학적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. 즉, 곱셈 연산에 있어서 한 자릿수 곱셈은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없이 직접 대답을 할수 있지만 두 자릿수 이상, 세 자릿수 이상의 곱셈에 대해서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. 이와 같이 이 복잡한 수학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학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? 우선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 수단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. 미국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영어를 써야 하듯이 컴퓨터와 대화를 해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하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. 본 수업에서는 파이썬 언어를 간략하게 학습을 하고 또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numpy라는 것을 활용할 것입니다. 즉,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종이에 풀 필요가 없는 것이죠. 지금 파이썬 언어, NumPy라는 용어가 생소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번 강좌가 끝나는 시점에는 익숙한 용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. 자, 파이썬 언어와 NumPy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수학의 문제를 풀수 있게 되면 현실 세계의 데이터에 수학을 적용하여
분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벡터를 배울 때 코사인 법칙이 나옵니다.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키에 대한 상관관계를 구하거나 두 텍스트 간의 유사도를 구하는 실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. 또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공부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공부한 시간과 성적과의 상관관계,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자가 물건을 클릭한 수와 구매 액수와의 관계, 뭐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많죠. 현실 세계에 우리가 그러한 상관관계를 그냥 감으로, 그냥 경험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, 우리가 수학을 학습하게 되면 그 상관관계를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. 즉 객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. 정량화, 객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학과에 들어온 이상 인공지능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인공지능 분야의 중심에는 데이터 분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컴퓨터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가 숫자로 변환이 되어야 하고 수학적 개념을 이 데이터 분석에 적용시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. 자, 여러분, 자, 이해가 좀 되셨나요? 어려웠습니까?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단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해가 됐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댓글로 좀 부탁을 합니다. 달아주세요. 그러면 이 댓글이 여러분들 출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번 학기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잠시 쉬었다가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. 아,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출석 확인 퀴즈를 두 개 내겠습니다. 첫 번째, 본 수업에서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인가요? 자, 제가 컴퓨터와 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. 컴퓨터와 대화를 하기 위한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다. 그런데 우리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뭐뭐뭐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둘째,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할 라이브러리 이름은 무엇인가요?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시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마 간단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